여러분, 신세계 TV 쇼핑데이 랜선 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자.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오늘 신세계 TV 쇼핑에서 함께 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쏟아질 거고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개업식이라고 하죠. 그쵸? 오픈을 어떤 제품으로 할까가 사실 저희끼리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 당연히 오픈빨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게 네스프레소의 버추어 플러스! 이거 진짜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스프레소 버추어 플러스로 열어야겠다 했을 때 아무도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 매진을 와. 시간을 막 못 채우고 매트 블랙 다 매진되면서 난리가 콤비백산 다 했고요. 거의 시작하면서 매진. 네. 아니 맘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소문이 다 나있고 저희 주변의 지인분들 우리도 다 사고 뭐 감독님을 다 사고 난리가 났었던 바로 그 우주 최저가를 가격 하나 올리지 않고 매트 블랙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17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이거 박수 주세요. 한정수량으로 단 한정수량으로 가지고 왔고 이게 또 저희가 요거까지 웰컴 기프트까지 열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짜자잔! 이것까지 무조건 가져가시는데 네. 17만원대 네스프레소 가격 보소 나왔고요. 그리고 출고 자체는 네. 내일 또는 저희가 한 오늘이나 내일 정도 바로 총알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야 돼요. 문제는 한정수량이라는 거. 몇 대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네. 저희가 한정수량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 좀 빨리 수량을 선점해서 들어오시는 거 추천해드리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쇼핑데이인 만큼 저희 그쵸? 다양한 이벤트로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구매 인증까지 꼭 남겨주세요. 저희 오늘 두 분을 추첨을 통해서 그쵸? 네스프레소의 버추어 캡슐 총 10개까지 저희가 대박 이벤트로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 이거 진짜 비싼데 짜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건 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쵸? 알림 신청만 해도 저희 오늘 210분께 오늘 텀블러까지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혜택 너무 좋거든요. 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원데이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혜택들까지 다 쏟아지는 거고 바로 그냥 저희가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지난번에 저희의 정신을 쏙 빼놨던 게 바로 이 매트 블랙. 그러니까 블랙이 있습니다. 매장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거는 뭐 매장에 입고도 못한다 수준으로 굉장히 품귀 현상이었는데 이제 조금 풀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귀한 요 매트 블랙. 너무 이쁘지 않아요? 광 없는 무광이라고 하죠. 그쵸. 그쵸. 나는 나중에 차도 랩핑 무광으로 하고 싶어. 뭔지 알지? 기티가 이게 굉장히 기티가 나거든요. 네. 이거 저희가 179,000원에 가격 지난번 우주 최저가에서 하나도 안 올리고 그대로 단 그대로 몇백 대못까지 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매트 블랙은 나오자마자 진짜 많은 분들이 그냥 보고 가져갔어요. 완전 끝. 그리고 저희가 화이트도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화이트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떤 주방에 넣으셔도 네. 충분히 어울릴만 합니다. 저희 오늘 약간 커피숍에 딱 저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집에 바리스타를 딱 들여놓은 이 느낌. 바리스타인데 심지어 잘생겼어. 이렇게 슬림해. 이쁘다. 네. 딱 가져놓으시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디자인 너무 좋다. 가격 너무 좋다. 버추어 기다렸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벌써 저희 지금 만 분? 아예 아침부터 난리가 났다. 이미 구매가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속도전일 것 같아요. 근데 버추어가 버추어도 있고 버추어 플러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버추어 플러스. 그래서 자동이라 이거 보세요. 자동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딸까닥. 아니 뭐 손가락 세 개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으면 캡슐을 넣기만 하면 이렇게 딱 넣으면 그냥 끝인데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컵을 놓고 그냥 이 끝이에요. 그리고 원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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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강냉이. 자 버튼 한번 싹 누르면 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점점 이제 싹 해서 이제 커피가 나오는데 이 캡슐도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머그로 지금 캡슐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소리 나는 거 들으셨죠? 버추어 플러스가 왜 난리가 났냐면 보이세요? 추출 방식 자체가 고압 추출 방식으로 압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회전이에요. 회전으로 원두를 으깨면서 같이 굉장히 빠르게 7000rpm으로 회전이 되다 보니까 크레마 이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집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치? 저도 집에 드립커피가 있거든요. 네. 이게 안 돼요. 이거 안 돼. 안 돼요. 아니 이게 진짜 선물하기 좋은 상품이네요. 요즘 밖에 나가기 힘든데 집에서 마시고 싶어. 이만한 게 없죠. 이만한 게 없고 사이즈도 부담스럽지 않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이게 지금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커피의 비주얼을 냉큼 보여드립니다. 다음 달에 이사 예정인데 이거부터 구매하셔. 네. 아~ 진짜. 집들이로도 선물로도 너무 좋고 집에 너무 없으시다면 괜찮지? 저는 네. 이거 무조건 추천해드릴게요. 크레마 대박이죠. 이게 버츄오 플러스를 제가 막 디자인부터 보여드릴까 사이즈부터 보여드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버츄오 플러스를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만큼 지금 두텁게 올라가고 있고 쫀쫀하게 올라가고 있고 컬러감 보실 수 있는 크레마를 너무 이거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크레마 보소 바로 커피가 나오네 커피 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리 차지도 안 하네요 오늘 그쵸. 혜택이 좋은데요 저희 우주 최저가 말씀드릴 수 있죠 매트 블랙입니다 지금 소음이 어떤가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지금 커피를 그치? 뽑아내는데 소음이 그렇게 막 크지도 않아요 진짜 이거는 소음이라고 말씀하시기 조금 민망할 정도 자, 보세요 너무 예쁘다 크레마 여러분 이게 그냥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이건 아메리카노라는 말은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고급 진짜로 고급인데 진짜 에스프레소 콘 레체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뭔지 알지? 그런 느낌? 예, 그거 원래는 카페라떼인데 이거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추출 시간 진짜 짧네요 네 길지 않아요 진짜 길지 않아요 딱 연결만 하시면 앞에 예열 기간도 한 40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좀 안 착해 캡슐만 넣고 홍기 좀 원터치 클릭만 하시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회전 추출이다 보니까 크레마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좋은 거 뭐냐 향을 꽉 하고 안에 머금고 있고 이 깊이 자체 풍미 그냥 커피만 마셨는데도 안에서 입이 균침이 싹 돌 만큼 굉장히 풍성한 맛의 이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이걸 지금 기기로 지금 커피 한 잔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커피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다를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캡슐 안에 이 바코드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이 원두 안에 높이도 다 달라요. 이 캡슐을 보시면 높이도 다 달라서 이 커피가 만들어지는 가장 최상의 상태로 온도부터 물량까지 다 계산해서 이 친구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네네. 커피의 맛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가 커피를 네. 워낙 좋아해서 집에 핸드드립 있고요. 저는 모카포트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압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머신도 있고 커피 관련 머신만 해도 한 네 가지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원두 가는 거 당연히 있고 근데 거기서는 크레마를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되게 거친 느낌의 커피를 마셨다면 이거는 너무 부드러워서 말이 안 나와. 너무 부드러워. 딱 맛이 지금 벌써 여기 향이 이 스튜디오 향이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이게 진짜 힐링이 싹 되면서 몸에 약간 어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쫙 풀리는 그 정말 이거는 그냥 커피 한 잔의 가치라고는 그 이상을 기대하셔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데 심지어 쉽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부기 때문에 사실 이 한 잔이 주는 여유도 너무 좋지만 네. 우리가 부엌에 얼마나 뭐가 많아요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뭐 이거저거 많잖아요 많지, 많지.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한다. 그거 자체도 사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제 팔 이거 보이시나? 아니, 이 정도 사이즈? 팔 진짜 저 팔 진짜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 사이즈고 이 뒤에 공간 자체가 지원 씨 저는 이렇게 깊이가 안 나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돌리시면 돼요. 이게 물통까지도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집안에 맞게 이렇게. 딱 연결만 하시고 놓으시기만 그쵸?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공간 활용 자체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집에 부엌에 공간이 없어요. 그럴 걱정도 아유. 완전 근대 세상에 17만 원대로 매트 블랙을 이거는 진짜 모든 매장에 가보셔도 지금 뭐 많이 지금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도 수량이 한정적이에요. 수량이 한정적. 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이거예요. 이거. AS가 가능하냐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네스프레소의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시리얼 넘버가 있을 거예요. 네. 정품 등록하시고 그쵸. 혹시라도 고장이 났다 AS만 맡겨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압은 동일한가요? 예, 이제 이거 도란스 얘기가 나와줘야 도란스, 되는데 저희가 직구이다 보니까 자 우리 알잖아요. 7080들 아시죠? 도란스 필요 없으면 220V라서 뭐 쓰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으실 거고 AS까지도
저희가 이거 시리얼 넘버가 다 있어요. 그쵸. 아마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가면은 요런 데 붙어 있으면 요거를 그냥 네스프레소 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인증하시고 AS 그거 신청하시면 바로 택배로 갖고 갔다 갖다 드릴 거예요. 지금 네, 그 화이트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화이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이트는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가장 맛있는 아~ 먹을 넣어서 원터치로 톡 하고 넣으시면 알아서 톡 하고 터지면서 끝! 버튼 원터치로 한번 눌러주시면 끝! 네. 끝나고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예열이 40초 정도 돼요. 이게 아~ 버튼이 깜빡깜빡깜빡 들어오면서 40초의 네.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 와서 회전이 되면서 그렇죠. 캡슐이 싹싹싹 돌아가면서 원두가 가장 맛있는 상태 커피를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네스프레소의 버추어 플러스. 자동이기 때문에 플러스 화이트 자체도 사실 아 우리 이 얘기 안 했구나. 드라마에서 우리 부부의 세계부터 난리 났었죠. 스카이 캐슬 계속 나왔죠. 저희 지난번에 이번에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막장 그거 뭐지? 요즘 시작한 거? 펜트하우스. 어 맞아. 펜트하우스에서도 이제 천서진 씨가 에, 제가 천서진 씨 보고 그 흑발로 염색을 했는데 네네네 흑발로 천서진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외야 나올 뻔했다. 여인천아 나올 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배경을 네. 하는 드라마 안에서는 다 펜트하우스 같은데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웬만한 예쁘니까. 그쵸 그쵸. 예, 예쁘고 지금 사실 제일 핫한 머신이에요. 여태까지는 네스프레소 안에서도 고압 추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거친 느낌? 좀 입안에 들어오면서 약간 좀 그 묵직한 너무 묵직해서 좀 힘든 느낌들이 있으셨다면 버추어 플러스는 추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크레마가 거의 뭐 꿈의 크레마잖아요. 네스프레소가 괜히 네. 네스프레소가 아닌 것 그쵸? 같아요. 엄청 잘 나가고 있대 지금.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대. 왜냐면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정 수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그치. 네스프레소에서 이렇게 다양한 커피 종류들이 나오니까 그치. 맛을 다 즐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따라. 웰컴 캡슐을 이만큼 드리잖아요. 근데 분명 어머머머 시원해. 왜 그러니? 그래서 이게 가져가셔서 드셔보시고 본인의 네.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캡슐을 다시 해서 그것만 구매하셔도 좋고 또 우리가 홀리데이 에디션이라고 해서 네스프레소가 예쁜 캡슐을 너무 잘 만들어요. 자 그러는 순간 커피가 완성이 됐죠. 이거 선물용으로 너무 왜냐하면 17만 9천 원 갖다가 사실 생색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지가 않아. 선물할 때 이건 선생님에게 딱 좋고 적당하고 저는 이 커피를 딱 드는 순간 저도 네. 아침에 커피 한 잔은 꼭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 위에 보이세요? 이거 한 번만 보여줘. 하얀색으로 살짝 마무리. 이거 기절이다. 이거는 집에서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기계로 낼 수 있다고 누가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 이거 바리스타 챔피언십 정도 가줘야 나오는 비주얼인데 자 가성비 최고네요. 네스프레소 팬이에요. 맛이 궁금하네요. 맛 기대된대요. 어 네. 무슨 왜요? 맛 표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진짜 깊은 시 한 소절 나온다 그... 이제 난리 난다 이제. 깊은 바디가. 선배님 뭘 자꾸 뭘 드시는 거예요? 어. 약간 향부터 시작해서 네. 이 바디감이요. 네. 얇지가 않아요. 굉장히 딥해요. 그치. 딥하고. 예. 네. 이제 길라임 나오거든요. 길라임 일부러 붙인 건가? 좀 부담스러워서 저쪽 보고 방송해 주시겠어요? 자꾸 뭘 드시는 거야?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아니 근데 향이 진짜 이게 전해지는 거 자체가 근데 저도 이제 집에 네. 커피 머신이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써보고 드립 커피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커피를 해서 집에서 먹는 편인데 그쵸. 스틱은 스틱대로 네. 뭐 아니면 드립은 드립대로 각자의 뭐 매력은 있겠지만 그쵸. 네스프레소는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따라올 수 없죠. 이거 진짜 따라올 수가 크레마의 두께가 지금 저희가 추출한 지 꽤 됐는데도 지금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쫀쫀하다는 거고 이러면 저는 너무 뜨거운 커피 못 마십니다 해서 좀 식혀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향이 안 날아가고 꽉 하고 잡혀 있으니까 확실히 그리고 무엇보다 또 마셨을 때 그 원두의 그 깊은 맛 있잖아요. 원두가 가장 잘 낼 수 있는 맛 그 색을 그대로 구현하고 그대로 내고 있는 게 네스프레소 같아요. 그게 바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우리가 커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원두도 나는 이 집 것만 먹어, 이 브랜드만 먹어. 저는 라바짜만 먹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시동생이랑 동서가 라바짜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커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집안 자체가 엄청 좀 심각하게 많이 홀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원두 브랜드 맛있다고 갖고 와도 그 원두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맛을 내가 어떻게 내겠어요? 그 어디서 온 줄 알고. 근데 그걸 바코드가 해내는 게 네스프레소의 거추. 이래서 진짜 난리가 났고 전 세계적으로 요즘 사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굉장히 품귀 현상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렇죠. 맞아, 맞아. 모두가 홈카페를 원하고 있고 나가기가 힘들지만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아마 17만 9천 원 그 이상 한 179만 원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께 선사해 준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는 커피를 이제 손에 달고 살잖아요. 그쵸.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가격적으로 네. 봤을 때도 이 커피 머신 하나 집에 들여 놓으셔가지고 네. 집에서 뽑아 먹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것 같아요. 그치. 집에서 뽑을 때 이런 바코드 같은 거 네. 손으로 할 수 있으시면 네. 7천 원 싹 머랭. 예, 그리고 이쪽 팔 그냥 내 거 아닌 네. 것처럼 살면 되지 뭐. 드시는 게 낫고. 그리고 이게 크레마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아이스는 맛있으니까 저희 얼음 혹시 준비되면은 아이스나 라떼 같은 거 한번 가볼까 봐요. 아, 제가 또 마침 또 시원한 거 먹고 싶었는데. 그죠. 이게 아침에 저희가 또 둘 다 화가 많다 보니까 아이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 화가 많아요? 네. 화 없어요? 나게 해드려요? 아니, 네, 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해외 직배송을 해드리다 보니까 혹시 AS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혁 씨가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희는 C를 넘어가 다 있기 때문에 정품되는 거 다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쵸.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고 네. 혹시라도 고장이 났다? 저희가 AS까지 다 가능하니까 이것도 믿고 들어오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뭐 하시는 거죠? 아유. 그거 해주라니 네. 조지 클루니 따라 해주라고 제가 What 말씀드렸잖아요. What else? 방금 그거 뭐예요? What else? 더 이상 필요한 게 있나요? 네. What else? 진짜 필요한 게 없지. Nespresso. 제가 지금 아이스를 빠르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아이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스를 먹었을 때 크레마는 어떻게 구현이 되나요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 이거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지. 왜냐면 이제 또 따뜻한 계절이 다가오고 이거 그쵸, 그쵸.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버추 플러스의 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넣고 아 근데 이때 너무 기분 좋게 톡! 끝! 이 기분이 너무 좋죠. 그렇죠? 누를 때 기분 너무 좋아. 네, 그리고 별거 아닌데 그래도 약간 원터치로 이렇게 한번 누르면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하죠. 지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탁 매트 블랙 한번 보시고요. 회전 추출 방식으로. 이게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믿고 갑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유광 블랙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에 협찬도 많이 못 해줄 정도로 굉장히 귀한 컬러고 저희가 이거 우주 최저가로 지난번에 매진 쳐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걸 지금 가격 한 푼 안 올리고 지금 매트 블랙을 단 저희가 또 한정 수량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 그러니까 수량은 별로 없어서 지금 너무 아침부터 다들 기다리셨나 봐요. 네. 다 들어오셔가지고 벌써부터 구매했다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도 블랙이 먼저 저희가 매진이 아, 맞아, 빨리 맞아. 돼가지고. 그 우리 또 네. 준비해 준 MD님이 네. 또 블랙은 네. 국내 몇 개나 열 개도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매장에 거기 매장에. 근데 가봐요. 그 매장에 가서도 이 네. 가격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시크하죠. 크기도 작고 정말 좋네요. 이게 크기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 만만히 보시면 안 돼. 이거 지금 아사히 맥주 아니에요? 진짜 아니 기절 아니에요? 이거 보여요 지금 여러분? 어머 이거 뭐야? 진짜 기절. 어머 난리 났다. 아니 크레마 폭포가 이게 집에서 낼 수가 있냐고요. 절대 집 그리고 여러분 이 색깔 그라데이션 보이세요? 위로 갈수록 더 밝아지는 이 뭐야 기가 막히죠. 나 이거 너무 소름이다 진짜. 커피 너무 마시고 싶죠? 아니 그 층 이런 지는 거부터가 네. 이미 예술이에요. 이게 작품 아니에요? 작품? 영롱하죠? 영롱하죠? 진짜 난리가 났고 미쳤다 진짜. 한 입만 주삼. 여러분 17만 9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와 미쳤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 머신은 오호 넘치는 거 같은데 넘치오오 쪘어 쪘어. 아니 왜냐면 크레마가 너무 쫀쫀하기 때문에 그대로 야 여러분 높이가 이 정도 갔는데 지금 안 넘쳐요. 너무 좀 이상하지 않은데. 어머 너무 이쁘다. 이거 근데 어떻게 꺼내요? 너무 이쁘다. 아니 너무 솔직히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와. 너무 이쁘다. 이거 내 입 들어가면 너무 추하잖아 그죠? 이게 평생 박제인데 영상이 잠시만요. 풍부한 크레마 대박이네요. 이 크레마가 이미 쫀쫀하게 맛있어. 크레마가 진짜 쫀쫀하니까 흘러 넘치지도 않아. 대박이죠. 크레마 폭포네요. 근데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쁘지 보던,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TV에서 보던 그대로다로. 잘 볼게요. 환상적이네요. 쩌네요. 아름답네요. 난리 났어요. 향이 느껴져요. 향 대박이에요. 대박일 때 휴지 한 번만 주시면 향이 진짜 여러분 너무 그리고 이게 진짜 제가 아침에도 커피를 사실 모카포트에 네. 한 잔 마시고 오긴 했지만
아 이거 너무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드러운 것도 많이 먹어봤지만 진짜 부드러움이란 단어를 딱 깨닫게 해주는 그 맛. 크레마는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아. 마시면 마실수록 그런 바디감이나 향 같은 것도 네. 대박이에요. 아니 이게 진짜 누가 그래 아이스를 마시니까 또 다른 느낌에 뭔가 약간 청량감이 같이 올라오면서도 그 부드러운 크레마가 같이 이렇게 감싸 안아주니까 안쪽에서 진한 커피랑 같이 시원함이 올라오는 아니 지금 진짜 대박이다. 댓글로 아까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가격이 이거 맞아요? 혹시 왜냐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직구 상품이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한 13만 원대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뭐야 우리보다 싸네? 와 우리 망했다 생각했는데 배송비가 10만 원, 15만 그치. 원이 붙어갑니다. 우리 무배? 우리는 무배. 무배. 출고도 총알 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무배. 구매가 너무 많이 지금 이뤄지고 있어가지고 네. 캡슐 증정 30분에 한 분 또 발표를 해서 쏘겠습니다. 이거 기다려주시고 배송기간 궁금해요. 저희가 출고는 오늘 내일 안에 출고를 바로 시켜드리면 그쵸, 아마 그쵸. 비행기 타고 오면 제가 봤을 때 한 5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금방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진짜 너무 상품평 살짝 보여드릴까요? 진짜 찐은 후기예요. 이거는 왜냐면 내 돈 내 산이잖아요. 이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돈을 주고 산 분들의 만족 후기를 보시면 갖고 싶었던 요즘 왜냐면 제일 핫하니까 버추어 최저가에 사서 너무 좋아요. 커피 내렸는데 크레마 죽이고요. 난리 났었고요. 매일 아침 커피향으로 시작합니다. 이벤트 캡슐 당첨자 오늘도 저희가 두 분 저희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 분처럼 같이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마저 커피숍 갈 수가 없어 슬펐는데 버추어를 만나서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직구도 너무 쉽고 저렴해서 강추합니다. 안 하실 이유, 옛날 같은 시대는 지나갔어요. 자, 네. 그리고 저희가 아예 그냥 옆에서 뽑아왔습니다. 제가 그쵸? 뽑아서 읽어드리면 JS님, 버추어 너무 사고 싶었던 머신이었는데 역시나 만족합니다. 특히 한정판인 매트블랙 구입할 맞아. 수 있어서 네. 너무너무 좋아요. 아시는구나. 그리고요, 이것도 진짜 대박인 게 AM님이 처음 나왔을 때 늦게 봐서 백화점 예약도 이미 끝나고 구매도 못해서 아, 내 게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있는 찰나에 좋은 가격으로 더 잘 구매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벤트로 주시는 캡슐 한 줄도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후기가 왜 쏟아지게 해요?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매진을 네. 왜 저희가 매진 속도를 보면 살벌하다 이런 표현을 개인적으로 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무서웠어요, 제가. 왜냐하면 정말 빠르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우주 최저가 알아보신 분들이 더 그쵸. 먼저 알아보시고 가져가셨고 특히나 매트 블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이랑 가격이 똑같아. 19만, 아, 17만 9천원, 19만 원이래, 세상에. 17만 9천원, 심지어 저희가 이거 웰컴 캡슐까지 12개를, 이 한 박스를 무조건 드릴 테니까. 자자자. 이런데 가격이 이래요. 아니,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은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지금 난리가 났고, 제가 봤을 때 블랙은 오늘 시간 다 못 채웁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나을 것 같아.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출고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 AS도 뭐. 당연하죠. 인증만 해주시면 다 되기 때문에 방송본이 커피 한 잔에. 그쵸? 자. 커피. 인증하신 네. 분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쵸? 다 보여요. 우리 PD님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자. 구매만 하셨다고 해서 이제 나가야지 아니에요? 그쵸. 일 잠깐 하시기 전에 이거 좀 보고 가세요. 구매 인증하시면 저희가 두 분 추첨을 통해서 그쵸. 네스프레소의 버추어까지도 10개 또 드릴 거거든요. 네. 이거 맛이 또 죽이고요. 그럼요. 진짜 죽이고요. 그리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위에 살짝 종 모양 있을 거예요. 클릭 살짝만 해주시면 알림 네. 시청해주시면 저희 210분께는요. 텀블러까지 추첨을 통해서 우리 커피 담아드리면 되겠다. 커피 담아 다니시면 되겠다. 요 정도 사이즈에 딱 예쁜 요 기본 텀블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시는 분들도 이 방송 안에 30분을 추첨해서 또 드릴 테니까 네. 오늘 저희가 원데이라고 해가지고 랜선 여행 쇼핑데이 완전 대대적인 특집이기 때문에 이게 다 쏟아지는 거고 오픈은 당연히 네스프레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신세계에서 쇼핑데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돼야 돼요. 그렇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를 저희 올릴 수가 없어요. 가성비도 좋고 가격은 내리고 그쵸? 잘 되면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우리 라떼 한번 갈까? 라떼 한번 아니 그리고 어떤 분이 텀블러 안 그래도 구매하려고 했고 뭐 일회용 컵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좋죠. 집에서 진짜 만드셔가지고 지금 보세요. 아직까지 크레마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 그냥 그래? 이 정도 퀄리티. 심지어 얼음 들어가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여러분 진짜 아마 받아서 해보시면 저희 칭찬해 주실걸요. 걔네 진짜 너무 고맙다. 이런 제품 사게 해줘서. 보셨죠? 캡슐 안에서 딱 넣고 끝나면 이 안에서 자동으로 땡겨갑니다. 그리고 후면통으로 빠지니까 그쵸? 이것도 건조가 너무 잘 돼서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꼬이고. 지금 더블 에스프레소를 저희가 지금 넣었거든요. 살짝 넣고 하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 친구가 알아서 고장남의 AS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아예 시리얼 넘버를 그 네스프레소 홈페이지에 가셔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정품이고요. 그래서 AS 신청을 하시면 아예 택배로 접수를 다 받거나 그쵸. 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 써보고 싶네요. 저기 아까 보니까 지원 쇼스팀은 개인적으로 써보고 어땠어요? 느낌 막 이렇게 웃네. 저요? 네. 저는 써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향에도 되게 예민하고 그래서 막 디퓨저 같은 것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네스프레소 머신 쓰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미 집에 향이 여러분 가득 차요. 그래서 아침에 진짜 이걸로 잠 깨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가 뭐 말도 못하고요. 저도 사실 아기 낳은 지 이제 200일 좀 넘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이 향이 주는 거에서 한 번 반했고 향이 주는 거에서 두 번째는 맛 그리고 비주얼 이게 사실 맛. 여러분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 가서 왜 밥 드세요? DP가 잘 돼 있거든요. 당연하죠. 서빙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집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런 거 만들 수 있으세요? 네스프레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아, 네스프레소 다 안 돼. 거추 플러스. 거추어만 돼요. 진짜로 크레마는. 전 또 라떼를 좋아해요.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예쁘거든요. 라떼에서 호스. 아, yes? What? What else? 라떼는 말이야. 예예예. 예, 예. 보시면. 아래서부터 커피. 색깔. 위에 크레마까지 쫀쫀하게. 기절이다 진짜. 여러분 이게 라떼입니다. 올려주시면. 이게 라떼.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라떼 러버 무조건 들어오세요. 179,000원. 지난번 저희가 우주 최저가 막 말씀드렸더니 이미 알아보시고 막 들어오셔. 아니 왜냐면 부으면 사실 크레마가 이 컵에 많이 묻어있잖아요. 그니까요. 근데도 이래. 아, 위쪽으로 크레마가 왜 딱 안착이 되면서 그치. 먹기만 하시면 돼요. 에. 아침에 디저트라 요즘 홈카페도 유행인 거 아시죠? 그치 난리 났죠. 홈카페도 집에서 맛있는 크로플이라던가 와플 하나 딱 구입하셔가지고 와플기에 올려가지고 아 맞다 우리 이 가격 두 달 만에 모아왔다는 얘기 내가 또 이 얘기를 빠뜨렸네. 아, 두 달 만에 돌아왔는데 오늘 끝나 마셔 이거 오늘 끝나면 맛이 언제 어때요? 다시 왜냐면 나 라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거추 플러스로만 라떼를 마셔요. 진짜 난 스타벅스에서도 라떼 안 마셔. 뭔지 알지? 이게 왜냐면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부드러운 그 뭔가 목 넘김과 뭐 약간 포근포근한 그 느낌 때문에 드시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사실 그런 라떼 느낌이 안 났는데 끝내주죠. 선생님 이거 진짜 이게 시국이 시국인 줄 알고 이렇게 맛을 보라고 나중에 하나 타서 그쵸? 드셔보세요. 타서 드세요?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나는 내 인생 라떼예요. 이거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물론 여러분 저도 막 엄청 거친 막 너무너무 진해가지고 막 진짜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먹고 싶은 날이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날. 근데 그런 날에 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라떼는 무조건 버추어 플러스 라떼. 제 인생 라떼예요. 정말 그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산 남자지만 홈카페를 집에서 맨날 차리고 싶다 그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치. 홈카페의 그 꿈을요 이룰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딱 이룰 때가 됐습니다. 네스프레소 버추어 플러스 하나만 놓으시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집에서 홈카페 완성. 아니 이게 왜냐면 또 회전 추출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지성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예 지난번에 매트 블랙을 방송하기 전에 미리 주문으로 잡아놓고 가셨는데 써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머신을 안 산 이유는 정말 버추어 플러스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언니 진짜 너무 좋아. 왜냐면 얘가 구현하는 커피의 이 맛 자체가 다르고 가격은 뭐 저희가 우주 최저가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당연하죠. 예. 저희가 구매 인증 지금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구매 인증 해주시면 저희가 2분 후에 당첨자 한 분을 발표를 해서 요거를 소개했습니다. 우후 버추어 우리 10캡슐 10개 요거 진짜 요거 딱 받아보셔가지고 집에서 이거 한번 내려서 드셔보세요. 이거는 정말 기본 웰컴 캡슐 당연히 갑니다. 이거 12개는 무조건 가는 거고 여기 이게 따라 붙는 거예요. 말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열면 자꾸 떨어져가지고 무섭네. 됐다. 보이시죠? 캡슐도 캡슐 나름대로 다 높이부터 시작해서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치 그날 기분에 맞춰서 그날 드시고 싶은 거에 따라서 그쵸. 넣고 뽑아서 드시기만 하면 끝. 그렇죠. 저희가 2분 후에 할 거고 2분까지 저희가 살짝 디자인 살짝 보여드리고
왜냐면 저도 이제 살림을 하다 보니까 부엌에도 인테리어 예쁘게 했는데 점점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 맞아. 어, 하나하나 아이템이 늘어갈수록 망가뜨리는 비주얼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세요. 너무 매끈하죠? 이거는 다 높이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높이가 4단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이렇게까지 자기가 네. 네, 높이까지만 다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것 같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플러스는 자동인 거 아시죠? 딸깍하면 안쪽 캡슐이 딸깍. 이렇게. 그리고 내릴 때는 그냥 이렇게 내리시면 끝인 거예요. 정말 쉬워요. 그리고 요거 자체가 굉장히 슬림하고 뒤에 물통 자체도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자로 완전히 숨기실 수도 있고 옆으로 해서 뒤 깊이가 안 되면 요렇게 쓰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주부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제품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컬러도 대박, 세척도 너무 간편해요. 세척 칭찬 진짜 많아요. 버추 플러스는 세척 칭찬 진짜 많아서 뭐 이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이걸 모시고 사는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실 거고 한 명 발표 공지사항에 떴습니다. 당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나 이거. 여러분! 여러분 이거 참고로 이거 제기예요. 네, 이거 사는데 이렇게. 근데 아직 한 분 더 남았어요. 그렇죠. 한 분 남았습니다. 이따 또 발표할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구매하셨다고 해서 나가시면 안 되고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네. 나머지 한 분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받아가시는 거 인증 고고고 이제 인증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림 신청 인증도 텀블러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텀블러 그렇죠. 요거거든요. 크기 너무 괜찮죠. 이거 나중에 딱 받으셔가지고 네. 텀블러 안에다가 아침에 네. 출근하실 때 차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출근하는데 출근길 막히더라고요. 그럴 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커피 한 잔 네스프레소에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차에서 딱 나 라떼 보니까 라떼 마시고 싶은데 나 우유 라떼, 조금만 주시면 선배님 라떼 하나 가실게요. 갑자기? 라떼 하나 가실게요. 누가 보면 되게 무서운 후배인데 제가 무서운 선배인 줄 알겠네. 우유를 아예다 여기다 조금 부어주시면 여기다 바로 제가 추출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컬러가 기가 막히거든요. 이걸 좀 보셔야 되고 아, 우유야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선배님 만족하셨습니다. 조금 많을까?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조금 괜찮아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아, 이 정도 괜찮아요. 가보자. 네. 네, 가보자. 가보자. 네, 가보자. 네, 가보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동입니다. 버추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캡슐만 딸깍 넣어주시고 어, 나 요때 기분이 제일 좋아. 빠깍 소리 들으셨죠? 그리고 원터치 버튼 한번. 원터치. 오늘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당근님 축하드린다고 다들 앞다투어 축하를. 다들 축하드린다고 난리가. 완전 간편하네요. 욕심나는 상품이에요. 저희가 두 달 만에 진짜 물량 억지로 정말 끌어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이 방송 끝나면 또 언제 갖고 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가격은 좀 올려야 되지 않을런지 좀 걱정이 먼저 앞서는 저희 울면서 또 가지고 온 거라서 그러니까. 근데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량은 없습니다. 저희 지금 블랙은 아마 시간 못 채울 것 같아요. 한 40분 좀 넘으면 지금 수량이 빠져나 이 속도라면 지금 그래서 조금 속도를 빨리 올리셔야 될 것 같고 커피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보세요. 라떼 컬러 보이시죠? 와, 기절해. 이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크레마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올라오기 시작하죠? 아, 제가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혼자 진짜 뭐 하는 게 없어. 자동으로 디자인이 예쁘네. 내 색 변하는 거 끝내주죠. 네스프레소 집에 놓고 싶다. 집에 있으면 좋을 듯. 한 잔 마셔보고 싶네요. 이거 진짜 여러분 17만 9천 원에 이런 비주얼을 집에서 어떻게? 아니 위에 크레마는 크레마대로 원두는 원두대로 최상의 상태를. 이 친구가 알아서 지금 뽑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까 뽑아놓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직도 크레마 보여요? 이거 기절 아니에요? 넘치는 거 아닐까요 선배님? 우유 좀 많은 것 같다 했죠? 네네 그럼 한 번 해주시면 제가 한번 이거 살짝 바꿔 끼워넣어볼까요? 어? 넘칠 것 같아요 넘칠 것 같아요 빼주시겠어요? 자 살짝 빼줄게요 살짝 네. 어떻게 빼요? 그냥 빼요? 이거 빼요? 자, 네. 자 하나 둘셋 호. 감사합니다 네. 저도 라떼를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선배님 네, 네, 네. 라떼가 제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환상의 호흡이다 팬테스틱 팬테스틱 크레마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TV에서 보시는 그 CF 그대로 여러분들 즐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원망 들으셨죠? 내 네, 우유 많다 했지? 왜 우유? 아니 왜냐면 아니, 이거를 말씀드려야겠다 네. 제가 아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게 사실 커피 양에 따라서 캡슐의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커피 양이 이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에스프레소나 더블 에스프레소 드실 때 드시고 이건 이제 알토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나는 먹겠다. 이게 과학입니다. 이 안에 또 이렇게 과학이야. 바코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원두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맛을 달라요.
낼 수 있게끔. 근데 이걸 누가 인식해요? 기계가 인식해요. 아니 오히려 네.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고객님들이 어 네. 하나로 두 개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로 두 개도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아 센스 진짜 대박. 다들 호흡이 환상이다 세상에. 환상이다 환상이다. 야 라떼 보세요. 야 라떼 봐봐. 부산 나오네. 이걸로 주세요 선배님. 어머 세상에. 이걸로 주세요. 어머 이거 진짜 이거 그거 아니야? 그 광고에 나오는. 아니 층이 지금 하나. 둘? 둘도 아니야. 어? 여기도 그라데이션이. 여기 살짝 지금 크레마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야,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닙니까? 아, 진짜? 이게 지금 저희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드시잖아요? 네. What else가 저절로 나올 거야. 진짜. What else? 한번 제가 저절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진짜 맛있겠다. 나 진짜 너무 기대돼. 어떡해. 야 진짜 찐 표정이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찐 표정이다. 진짜 찐표정이다. 말다. 나 여기 소름 끼쳤어 지금. 선배 달달한 거 뭐 케이크 좋아하세요? 마카롱 좋아하세요? 와 아니 근데 이거 자체로 너무 완벽한데? 진짜요? 네. 이거 진짜 너무 완벽한데 여러분? 크,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입을 틀어막는 그 맛. 입을 틀어막는 그 맛. 와 진짜 저는 인생 라떼요. 정말. 저 제가 지난번 방송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라떼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버추어 플러스의 라떼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카페 이거는, 안 가 이거는 진짜 너무 나는 너무 충격이야 또 오늘 이거는 제가 후기 중에서도 또 네. 하나 재밌게 봤던 후기 네. 중이 그 아시죠 여러분들 그 땡 별다방보다 그치 그치 훨씬 맛있었다라는 그 후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혹시라도 집에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저는 꼭 밥 먹고 나면 달달한 게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디저트랑 같이 커피랑 드셔보잖아요. 네. 그거 좀 잘라줘봐요. 한번 잘라줘. 선배님 디저트 드십니다. 선배님 디저트 드실게요. 왜냐면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저희가 여유를 갖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 차지도 안 하고 너무 예쁘네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애기 키우면서 해가지고 아까 그 라떼 있죠? 라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왜 그 카누 카페라떼 나오는 그 광고 맞아. 같지 않아 진짜로?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렸어요. 지금 KY5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매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캡슐도 따로 방송해주세요라고. 아 캡슐도 저희가 우주 최저가로? 네, 우주 최저가. 우주 최저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물량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네스프레소가 버추어 플러스 출시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들 원한대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가격을 내려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건 수량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저희 얼마 안 있으면 블랙은 이미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시면 마지막 인사 한번 하세요. 블랙, 인사 한번 네.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고민하고 광이, 고민하다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이 없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광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시크하면서도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자동이고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세척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화이트도 실제로 드라마 같은데 협찬이 굉장히 많이 돼. 부부의 세계, 그렇죠. 펜트하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집에 홈카페를 차리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나 이 들어가는 소리도 그치. 기가 막히죠, 선배님? 내 아침이 시작되었구나. 예. 네. 보시면 딸깍 소리 너무 좋아. 탁 쏘지거든요? 이거 진짜 여러분 결혼 선물, 집들이 선물, 이사하실 분들 너무 좋고요. 쓰다듬게 되지. 아니 일을 이렇게 잘해요. 아 진짜 어떻게 우리 버추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응. 아 진짜 향도 너무 좋고 바디감은 바디감, 크레마는 크레마. 네. 그러니까 원두를 넣는 그 순간부터 이 친구는요 자기 역할을 톡톡 해요 지금. 아 그리고 제가 네스프레소 예전에 그 남프랑스 여행 갔을 때 그 친구들도 프랑스 친구들도 굉장히 커피에 예민한데 걔네도 다 네스프레소 머신을 집에 다 에어비앤비 갔더니. 진짜. 네스프레소 머신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네스프레소 머신 보고 약간 좀 그런가 했던 게 약간 캡슐 뒤처리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뒤로 딸가닥 넘어가니까 이게 뭐 거의 최신 버전의 장점이죠. 이런 처리, 세척, 뭐 깔끔하기 때문에 뭐 물 넘치거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장 큰 장점은 크레마. 잘한다. 잘한다. 변태 같아 약간. 변태? 진짜 잘한다. 네네. 잘한다. 잘하죠. 아니 그리고 약간 이 카라멜
캐러멜라이즈드 된 듯한 이 컬러 보이세요? 아, 이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네. 드시잖아요. 안다. 뭔지 알아요. 알죠? 예. 네. 그냥 허여멀건한 그런 크레마도 사실 대단한 거.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약간 이 카라멜 색깔 나는 요 하, 대박이에요. 아니, 솔직히 이거 진짜로. 이 친구의 힘도 있지만 네. 이 아침부터 15,000분 이상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고민하다 화이트로 구매 완료. 이거는 여러분이 쓰고 계신 부엌 공간의 인테리어에 따라서 컬러는 구매하시면 되지만 이제 조금 더 귀한 건 매트 블랙이었다. 화이트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 광고인 줄. 일부러 묻힌 거예요? 아, 이건... 그럴 건 빨리 닦고.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도 부족하고 저렇게 표현해도 부족한 그 맛이. 맞아. 드셔보시잖아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네. 싫어하시는 분들마저도 좋아하게 만드는 그 맛. 그치.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이 번쩍 뜨이는 그 맛. 그리고 약간 내 하루 자체가 이미 너무 행복해지는 그 여유가 그냥 오늘 아침에 저도 오늘 사실 스케줄이 굉장히 꽉 차 있지만 나도 이렇게 커피를 딱 마시고 나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비타민이 필요 없죠. 원동력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커피 한 잔으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이런 커피 한 잔이 여러분 이게 너무 쫀쫀하니까 사실 자동으로 그 나온다는 게 크레마 이거 딱 먹을 때 그 크레마가 너무 쫀쫀하다 보니까 입안에서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맞아. 저는 끝맛이 텁텁하면 커피 잘 못 먹거든요. 저 진짜 기저요. 텁텁하지가 않아요. 딱 먹었을 때 굉장히 목넘김은 부드럽고 네. 아 커피가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딱 알게 되는 크레마가 이렇게까지 생길 수 있나요? 막 나오고 난리가 났고요. 여행 가는 기분, 커피 여행 가 요즘 또 여행을 못 가니까 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왜 약간 진짜 유럽에 우리 노천 카페에 앉아가지고 진짜 이런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브런치 먹던 그러니까 그거를 커피 한 잔이 그 어떤 예쁜 추억들을 같이 끌어당길 수 있어요. 우리 왜 지나가면 향수 냄새로 옛날 사람 기억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지나가면 향이 중요하지. 내 옛날 남친이랑 똑같은 향수를 쓰잖아. 어디 한번 얼굴이나 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커피 향을 딱 맡으면 그냥 이게 집안에 다 가득 차다 보니까 진짜 디퓨저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전 추출 방식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대요. 이게 센트리퓨전 회전 추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이 안에 넣기만 하시면 이 친구를 이 바코드를 읽어서 이 원두가 필요로 하는 온도부터 물의 양 다 맞춰가지고 그쵸? 돌려주거든요. 1초당 7,000rpm. 7,000rpm으로? 손으로 돌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이거 사지 마세요. 예, 돌리세요. 1초당 7,000번을. 머랭치듯이. 머랭치듯이. 돌릴 수 있으세요? 그럼 필요 없어요. 아니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압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그쵸. 머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력으로 꽉 눌러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뭐 빠르게 추출해서 뭐 신선한 원두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회전 자체는 이게 갖고 있는 풍미의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넓혀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막 팥맛이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바디감이 굉장히 깊고 그런데도 풍미가 굉장히 풍성한 이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게 회전 추출 방식이라 아마 17만 9천 원의 가치라고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한 맛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네. 오늘 가격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오늘 신내 큰일 냈다. 그치. 오늘 일 냈다. 그쵸. 오늘 어떻게 보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오늘 여러분들 돈 쓴 날 중에 제일 잘 쓴 날. 진짜. 아니 왜냐면 17만 원 갖다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또 한 잔 뭐 보여드릴까요? 뭘 할 수 있겠어. 뭐 보여드리면 그리고 좋을까? 개인적으로 MUS님 같은 경우는 캡슐은 안 먹어봤는데 라고 하셨는데 캡슐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캡슐은 안 먹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동생이랑 동서가 또 라바짜에서 일해가지고 되게 별난데 그들이 우선 버추오 플러스 먹어보고 다시는 캡슐에 대해서 그렇게 말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버추오 플러스는 진짜 한번 여러분 경험해보시고 이게 지금 저희가 4단으로 지금 하는데 제일 제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올려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높이 조절까지 네, 에스프레소를 제가 할 거 이 캡슐의 이 높이 자체도 이렇게 사실 정교하게 캡슐까지 신경 쓰는 거는 네스프레소라 가능한 것 같고 이렇게 손을 나 누를 때 느낌 아시죠? 그러죠. 느낌 아니까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면 원터치로.
회전이 들어갑니다. 이게 앞으로 그냥 막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갖고 있는 캡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거 저희가 웰컴 캡슐 그 여기가 이게 다 이제 종류.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커피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커피가 있어요. 다양한 원두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먹는 맛이 있어요. 그쵸. 즐거움이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아니, 거. 아니 이거 보통 우리 진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가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물에다가 타주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막 5,600원씩 하잖아요. 네. 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진짜 밑에 출렁이는 이 컬러 보이세요? 그러면서 이 약간 그라데이션이 싹 올라가면서 너무 이쁘죠? 진짜 이게 눈으로 한번, 향으로 한번, 맛으로 한번 커피는 이렇게 즐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리고 캡슐이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 이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1,000원도 안 해요. 800원, 보통 700원, 800원. 사람들이 이 기계만, 머신만 딱 구매하시면 네. 얼마든지 매장에 가셔가지고 캡슐만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큰일 나, 어머. 나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넘치니? 어머. 크레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일부러 왜냐면 지금 선배님이 크레마 좀 보세요, 여러분들. 네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플렉스. 예예, 플렉스. 예예. 오늘 크레마 플렉스. 포기 그냥. 왜 선배님, 크레마 플렉스. 아유, 아끼지 마세요. 크레마. 아, 죄송해요. 크레마 아깝다고. 아니, 누가 캡슐 여기다 컵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알겠어요. 여기 같이 이렇게 드렸거든요. 여기 딱. 여기다. 아주? 저렇게 흐른 청소 힘들어요. 이거 청소 쉬워요, 여러분. 내가 청소 보여드리려고 그랬구나. 이게 원터치지만 버튼에 예.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서 버튼에 네. 맞춰서 또 다 청소까지 가능하다고. 이거 일부러 우리 선배님이 또. 이건 그냥 광고 이렇게 뭐랄까. 광고, 보이시죠? 비주얼. 광고 보라는 거예요, 광고. 예, 지금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커피. 아까워요, 마시고 싶어. 드실 제가, 분. 제가 받아오고 싶어요. 드실 분 모실게요, 드실 분. 물받침 대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저기서 받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디저트를 같이 드시면 되는데 네. 사실 아니 이거 해놓은 거 아까 아직까지 크레마가 아니, 이렇게 보세요. 남아있어? 제가 아까 해놓은 거거든요. 네. 아직도 크레마가 그대로 있어요. 그쵸. 그대로 있는데 제가 다른 거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 뭐 보여드릴까 이번에? 뭐 보여드리지? 그거 너... 불안하지 않아? 네, 저도 괜찮겠어요? 근데 네. 저는 네. 당연히 보이시죠? 저도 딸깍해서 네 자동이니까요. 자동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캡슐이 네. 쓱 하고 들어가고 그쵸. 살짝 넣으셔가지고 네. 딸깍하고 누르시면 이 친구가 알아서 준비 완료. 그쵸. 그래서 원터치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땀 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땀 났어요. 네, 안 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거짓말이고요. 자, 보시면 이 친구가 알아서 회전이 되면서 7000rpm으로 되기 때문에 진짜 이 힘 자체가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로 작은 것 좀 합니다. 갑자기? 예예예. 청소는 어찌하나요? 이게 세척이 굉장히 쉬운데 저희가 다 사용 설명서 동봉해서 다, 드리니까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게 버튼이 하나지만 버튼을 누르는 속도에 아니 버튼을 누르는 그 횟수에 맞춰서 청소가 다 돼요. 우리 이걸로 아포가 도구? 사신방송! 근데 무엇보다도 진짜 크레마 장난.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송비가 얼마냐는 댓글. 아, 무료, 아, 무료. 여러분, 영원입니다. 여기서 추가 비용 있나요? 없습니다. 예. 아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청소해봤죠. 세척이 이렇게나 쉬워요, 여러분. 진짜 좋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안에 뚝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닦기만 하셔도 되는 거. 닦기만 하면 끝. 이게 막 뭐 해가지고 안에 떼끼고 이럴 염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진짜 너무 쉬워. 이 머신을 그래.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또 꿈이 카페를 차리는 거였는데 저는 1인 카페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바생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 몇 대만 딱 갖다 놓고 오시는 분들 4,500원에 받는 거야. 네. 나는 캡슐은 800원인데. 대신 그거는 좀 약간 너무 야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만큼 그런데 맛있다는 거죠. 부엌에다 숨겨놓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아, 이 사람이 바리스타 챔피언이구나 할 정도의 맛이 갑자기? 아니 위에서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아, 그럴까요? 네네네. 제가 한번 따라주세요. 네. 제 손에 따르면 선배님 아포카도 드실게요. 제 손에 따르면 갑자기 화면 꺼지고 갑자기 타타타타 소리 날 수도 있고 맞는 소리 있죠. 이거 잘 따르는 거죠. 그 저번처럼 그 봉근이 형이 이 뾰족한 게 없다고 질질질질 네, 아예 자. 그거를 네, 그렇죠. 자, 보세요. 청소도 간편한 너무 간편. 내가 청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랬잖아. 내 손에 따르지 말라고 내가 경고했어. 보이시죠? 보이시죠? 장난이고요. 자 보시면 크레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아포가토로 해가지고 숟가락 아 여기 있다. 예, 이렇게. 아, 제가 먹을게요. 또. 죄송해요. 배려는 없다. 숟가락. 맛있는 거 앞에서 배려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배웠어요. 이게 사실은 아포가토의 제일 중요한 건 커피가 진하지 않고 만약에 묽고 너무 약간 약하면 너무 달기만 하거든요. 진짜 맛있다. 뭐야? 아니, 뭐야? 잠시만. 선배, 우리 짠 하실래? What else? 갑자기? 이게 아포카토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이게 아이스크림이 워낙 달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커피 맛이 무조건 좌우하는 거 아시죠? 아포가토 맛 없는 집 가면 커피가 맛이 없어요. 근데 커피가 워낙 진하고 풍미가 좋으니까 맛있다. 자, 집에서 여러분들 홈카페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만 들여놓으시면 끝. CF인가요?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아포가토라니 고급스러운 진짜 아이스크림 달 땐 무조건 커피. 근데 그냥 커피가 아니라 굉장히 진한 커피를 무조건. 우리 블랙 매진 간대요. 집에서 편하게 여러분 지금 만약 구매하실 거면 빠르게 그 구매하신 것까지 클릭을 누르셔야 무조건 들으실 수 있어요. 구매 마지막 당첨자 나왔습니다. 네. 자, KYOUNGMOM님, 경모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경모님. 공연 축하드립니다. 콩그레츠에서 박수! 요거 받아가시는 거예요. 캡슐 10개를 더 가져가실 수 있는 두 분까지 저희가 다 쏟아 부어드렸고요. 저희 블랙은 곧 매진된다고 합니다. 그냥 블랙이 아니라 매트 블랙. 무광. 블랙 중에서도 가장 예쁘다는 매트 블랙. 이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귀한 컬러여가지고 역시나 저희가 오늘 예상한 것처럼 매진이 먼저 되고요. 집에서 안 되는 커피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없어요. 아이스도 저희가 먹어보니까 맛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라떼. 이렇게 아포카토. 너무 맛있다. 우리 옆에 또 앞에 선배님이 또 오셔가지고 향 나 장난 아니죠, 선배님? 선배님 향 장난 아니죠?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선배님 어떻게 뭐 좋아하세요, 선배님? 라떼. 선배 어떻게 이런 마이크 없는 거 아시죠? 유럽, 마이크 여기 없는 거 아시죠, 선배님? 유럽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네. 라떼. 조선호 대행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어때? 이런 이거 벤티 사이즈인데요? 예, 네. 벤티 사이즈. 벤티 사이즈. 그렇죠. 아 여기 또 스타벅스 많이 하시거든요. 거의 7,000원 가까이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줘야 돼. 선배 제가 실례가 안 되는 거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그렇죠. 네. 입 맛있죠. 아주 같은 우리. 와. 심각하죠. 와. 저 라떼 많이 한 거. 와, 알 너무 알죠. 그래서 라떼 드린 거잖아. 라떼만 먹고 라떼 맛없는 거는 비싸도 잘 안 먹거든요. 네. 이건 진 대박이죠. 자, 이제 저희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마음 예. 마음껏 이거 드시고. 예. 자, 저희 지금 수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네. 이미 저희가 한정 수량이었고, 요거를 좀 먼저 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이미 저희가 매진을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진됐던 바로 그 우주 최저가의 매트 블랙이 그대로 가격 가지고 왔고요. 179,000원에 심지어 웰컴 캡슐 12개 포함된 그쵸. 가격. 더 이상 추가 금액 없습니다. 배송비 없고요. 이걸 가져가시는데 단 한정 수량이라는 이래서 거. 저희가 지금 매진을 완전히 코앞에 앞두고 있어요. 지금 완전 매트 블랙은 매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총알 출고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맥스 5일이에요. 무조건 받아가실 수 있는 최대한 이번 주 안에 받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아마 좀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혹시 AS 안 되는 거 아니야? 저희는 당연히 정품 등록만 해놓으시면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정품 등록만 해놓으시면 AS까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계셨다가 입력해주시고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벤트 이미 끝났지만 이 이벤트가 있죠. 살짝 어렵지 않습니다. 위쪽에 네. 들어가 있는 종소리 하나 알림 시종만 살짝만 눌러주시면 저희 이제 총 블랙 매진, 블랙 매진 텀블러까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랙 매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구매를 하셨다가 취소가 되면 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완전히 네. 저희는 이건 솔드아웃이고 아마 취소를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남은 건 이제 화이트 그리고 블랙은 취소 물량 있으면 조금 잡아가실 수 있는 아주 소량 한 두 대 정도. 이거는 행운. 럭키 가이만 할 수 있는. 이거는 떨어뜨리면 주워가는 줍줍 그쵸.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화이트도 저희가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저희가 1분 남았고요. 아마 자정까지만 요 가격이 열려있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두 달 기다렸으니까 진짜. 앞으로 몇 달이 될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기한이 없습니다.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수량을 빨리 가져가시고 마지막까지 힘차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유럽에서 너무 즐겁게 놀다 가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 이제 한국 국기 들어주시고 이제 다음 국가는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신세계 TV 쇼핑 랜선 여행을 가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이제 커피 한잔 마셨으면 시원하게 김치찌개. 네. 시원하게. 11시에 이제 저희가 시원하게 김치찌개로 심지어 그냥도 아니고 조선호텔 김치로 만나 뵐 테니까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 빨리 이제 한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스프레소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조선김치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